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브레인 TV의 서과산입니다. 자,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 그러나 알아맞힌다고 저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의 수준에서는 찍는 거죠. 찍는 겁니다, 장소를. 예, 추측하는 게임. 지오게스라는 게임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한테는 무궁한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대환영입니다. 자, 오늘의 도전을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25,000점이 만점이고요. 5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한 라운드에 5,000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덜 틀릴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덜 틀릴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장소가 실제 장소에 가까울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지금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두근두근합니다. 자. 딱 보는 순간, 아, 영국풍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자동차의 번호판이 지금 노란색이죠, 뒤에가. 그러면 영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다 요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험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보시면 벽돌로 돼 있잖아요, 집이. 영국은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나 이렇게 선진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집안, 이게 수국 보세요. 이렇게 자기 집안을요, 깨끗하게 가꿔요. 특히 영국은 자기 집 마당을 이렇게 예쁘게 가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원 문화가 발달돼 있죠. 이거 보십시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즘 선진국과 후진국 이렇게 사진을 많이 봤는데, 후진국은요, 일단 후진국의 특징이 있어요. 공공 기물을 아끼지 않아요, 일단. 후진국은요, 가면 막 가드레일에다가 빨래를 널거나, 막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막 쓰레기가 아무 데나 널려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예, 영국 같은 데는 깨끗하죠, 거리가.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민들이 시민정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공 기물 같은 걸 아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 집에다, 아이고, 이게 예쁘다. 그랬어요. 뭐냐, 이거? 아, 호랑가시 나무 같죠? 아, 뭔지 모르겠네. 자기 나무나, 자기 나무인가? 이렇게 예쁘게 자기 집을 가꾸고,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해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딱. 예.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장흥에 사는데 여기 바닷가가 보면은 뭐 그냥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냥 뭐. 그거는 이제 생업하시는 분들도 좀 반성하셔야 될게 어구 같은 거 있잖아요. 어구. 낚시. 뭐 아니 무슨 뭐 이런 거 그물 같은 게 그냥 널려 있고 그런데 조금 그거는 좀 그런 건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참 그래서 여러분한테 영국인데 영국에 보니까 조금 남쪽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데로 찍겠습니다 아저 맨체스터였네 네. 사친 258점 받았네요 239.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아, 보아하니 이거 지금 자동차가 이거 왼쪽으로 달리는 건가요? 또 영국일 가능성이 있지만 캐나다일 수도 있고요. 아, 저거네. 왼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달리고 있으면 일본일 수도 있죠. 일본이네요. 일본인데 일본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이 많은 거 보니까. 산이 많네요. 산이 깊은 산 속이니까 어디 뭐 아오모리 이런 데인가? 일본은요 이렇게 쓸데없는 이 쓸데없이 간판이 너무 많아요. 일본은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간판 그다음에 방송들 보면 자막 전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뭐 이렇게 많아 뭐가 뭐야 이거 무슨 탑 공사 유지 뭐 뭐라고 쓰는가 유지 무슨 탑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5시까지 이거 뭐차 타고 가면서 보겠습니까 이걸 누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가면서 아오모리 같은 동북 지방인 것 같기도 하고요 홋카이도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침엽수가 많은 것 같은데 아. 좀 약간 숲이 울창한 거 보면 홋카이도 같은 느낌도 드네요.
홋카이도 같은 느낌도 드는데, 홋카이도는 아오모리? 아오모리현? 이런데. 와, 되게 그거네. 어, 여기 있다. 뭐가 있다. 여기 무슨 시라고 나와 있었었네. 잠시만요. 무슨 시라고 나와 있어. 쿠마노. 쿠마노시. 쿠마노가 어딜까요? 쿠마노면은 저건데. 곰이 많이 나오니까 홋카이도인가? 사요나라 쿠마노. 쿠시로 네, 비타민C 몬데스 라이오로시 루모 와카나이 홋카이도 오비시로 프라노 다테 무란시 나코다테 부츠 아오모리 쿠마노 40밖에 안 남았네. 26초밖에 안 남았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야마가 따로 찍습니다. 찍어요. 아, 저 아래쪽이었네요. 590km 떨어진 곳이었네요. 쿠마노. 어딘지 몰라가지고 쿠마노가 여기네. 남쪽이네. 쿠마노가 여기 있었네. 네. 어쨌든, 쿠마노시였고요. 뭐, 비슷하게 맞췄죠, 뭐. 그 다음에,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마켓, 영어권이네요. 영어권이고, 저기 무슨 국기가 보이는데, 터키 국기 같은데요? 터키. 터키일까요? 내가 가보자. 이 뭐야? 어느 나라 말이야? 둘? 터키인 것 같죠, 여러분? 그쵸? 터키, 이거, 터키 국기 아닌가요, 이거? 반월이 있고, 터키인 것 같고요. 딱 보니까 터키 같아요. 터키 같고, 굉장히, 앙카라 근처에 있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아, 역시 조금,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건조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터키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리스, 터키 이런데. 좀 약간 척박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올리브 같은 게좀잘 되는 그런데. 그런 느낌? 근데 아직 확정할 순 없고요.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볼까요? 그래서 어느 나라 말입니까? 델리시. 앙카라. 여러분, 앙카라. 딱 나왔네요. 앙카라에서 140. 140km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니까, 앙카라에서, 여러분, 이때는 요령 있게 우리 또 지도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 터키 앙카라에서 140km 정도 떨어졌는 곳. 자, 앙카라가 여기 있는데, 앙카라하고 뭐가 있냐? 잠시만요. 뒤에 뭐라고 써 있었죠? 앙카라, 델리스. 델리스가 어디야? 여기다, 키리칼레. 그 다음에 델리스라는 데가 어디야? 여기 델리스 있다. 델리스 있고, 와, 거의 맞췄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자! 아자, 24.6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4,920포인트. 아우,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예. 터키 맞았죠, 여러분? 그쵸? 이런 거 보너스 문제 비슷하네요. 아, 기분 좋네. 픽업트럭이 있고, 미국 필이 강하게 납니다. 미국 필이 강하게 나는데, 캠핑카도 있고요. 그쵸? 이제 봅시다, 여기 가면서 봐. 이런 것을 보면, 헤리티지. 뭔가, 미국, 캐나다? 캐나다일 수도 있는데. 좀 울창한, 좀 그런 분위기인데, 쪽 같지는 않고 중부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미국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있네. For sale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죠? 이거 약간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인데 중부? 중부인 것 같고,
어렵네요. 미시간 이런 데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 어쨌든 칩엽스가 조금 보이긴 하니까 너무 남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무슨 그 딥사우스의 어떤 엘라베마나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 저 칩엽수죠, 저게 아닌가? 지금 칩엽수가 아닌가? 모르겠네. 칩엽수도 칩엽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칩엽수 같은데. 수목을 보면 너무 남쪽은 아닌 것 같고, 아 캐나다네요, 캐나다. 캐나다의 남쪽인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캐나다, 이게 지금 보시면 캐나다 국인데 영어권이었죠. 영어를 쓰는 거 보니까 동부는 아닌 것 같은데, 캐나다가 워낙 넓어서.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 찍을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에, 이렇게까지 울창하진 않은 거 보니까, 이런데, 여기로 그냥 좀 찍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좀. 아, 저쪽, 모르겠네. 아, 섬일 수도 있는데. 잘 됐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조금, 저기, 그 숲이 덜한 곳에다가 찍었는데, 예, 맞았네요. 거의 맞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캐나다는요, 이쪽 있잖아요. 퀘벡주. 이쪽은, 프랑스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프랑스어를 많이 써가지고, 프랑스 표지판이 많은데, 여기는, 이쪽은 영국인데, 근데 이거 보십시오. 너무 넓잖아요. 너무 넓어요. 캐나다가. 아, 이거 진짜. 진짜 여기까지도 캐나다니까, 여러분. 저번에, 와, 이거는 진짜 캐나다도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예. 이거는 진짜 사실이 운입니다, 운. 181km밖에 안 떨어진 거는요. 예. 자, 오늘은 감이 좋은데요, 그래도. 예.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네요. 16,000점 넘었네요, 넘었네요. 저기 지금 에디픽스라고 돼 있네, 그죠? 이거 약간 좀 미국 분위기입니다, 미국. 근데 또, 아, 집을 보면, 아, 아니다, 집을 보면, 아, 집을 보면 여러분, 이런 빨간색, 핀란드에도 이런 게 많았는데, 핀란드인가? 여러분, 조금 더, 좀 가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50, 이건 지금 킬로미터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킬로미터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스탑 영어로 돼 있네 또. 아, 이거는 뭐예요? 스탑이라는 거는 영어. 저기 무슨 국기가 보이죠? 스파 여기가 또 그런가? 백인들이고요. 뭐 문자가 보이네. 알 뭐라고 써 있나? 스니케? 이 파브릭 뭔가 여러분 이거 지금 자동차도 유럽 자동차인 것 같고요. 스웨덴 아니 네덜란드도 있을 수도 있어. 아 이거 되게 요번 좀 축소할 수가 없는데요. 잠시만요. 조금 더 그게 필요합니다. 그치? 조금 더 지금 그게 단서가 필요한데. 그래서 봐 여기 뭐라고 써 있었는데. 여러분 좀 약간 그 노르웨이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쪽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북쪽은 아닌 것 같아요. 침입수가 많지 않고 지금 노르웨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를 생각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명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모음으로, 개방음절로. 그래서 핀란드 여기 지금 무슨 그 K라 K로 끝났었잖아요, 아까 전에. 예, 그런 거 보면. 폐음절로 끝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노르딕 계통, 그 노르웨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르웨이 좀 남쪽. 예. 찍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노르웨이의 남쪽, 오슬로. 스웨덴일 수도 있는데 뭐. 아, 스웨덴이었네요. 예. 그래도 뭐 북유럽인 거 맞았으니까 크게 안 틀렸으니까 다행인데. 스웨덴이었군요. 스웨덴. 스웨덴 저쪽이었네. 저게 해안 지방이었구나. 예, 그래서 오늘 몇점 받았어? 그래서 19,700점이니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아, 다행입니다. 어저께는 최저 점수 받았거든요. 뭐, 5,000점도 못 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2만 점은 못 넘었지만, 19,700점이면,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